안녕하세요, 최 PD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아빌 405에는 30 시스템의 응용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내용 중에 수구 위치에 따른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오류를 잡고 응용을 좀 더 확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0 시스템의 기초가 필요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응용에 대한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오류인지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 박스를 클릭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자, 지금 배치는 수구 출발 50포인트에서 기준이 되는 원 쿠션 지점인 30포인트를 잇는 라인 위에 수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때 10시 방향 3팁의 회전으로 수구를 진행시키게 되면 1, 2, 3 쿠션을 거쳐서 수구 출발 50포인트와 대칭이 되는 맞은편 상단 장쿠션 50프레임 포인트가 아니라 50쿠션 날 포인트에 수구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배치에서 1, 2적구의 위치가 대칭점보다 한 포인트 긴 위치에 있을 때 원 쿠션 지점을 반 포인트 조정해서 수구를 진행시키면 득점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또 지금처럼 1, 2적구의 위치가 대칭점보다 약 2 포인트 떨어져 있을 때는 원 쿠션 지점을 약 한 포인트 짧게 조절해서 수구를 진행시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 응용 방법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수구의 위치가 하단 장쿠션과 좀 가까울 때는 어느 정도 원만하게 응용이 가능한데, 자, 지금처럼 수구가 상단 장쿠션과 가까울 때는 이 방법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반 포인트를 길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한 포인트 길게 떨어졌죠? 이럴 때 어떤 방법으로 원 쿠션 지점을 조절해야 되냐면, 오류에 대한 지적을 해주신 여러 댓글들을 보다가 좀 힌트가 될 만한 단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비율 이동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이 비율 이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적용해서 응용을 제대로 해볼까라는 고민을 하던 중에 비율 이동을 수구 출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치 같은 경우에는 수구 출발 포인트에서 원 쿠션 지점을 반 포인트 조절을 해야 되는 그런 라인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여기서 수구 중심까지 상단 장쿠션 1대 하단 장쿠션 2의 비율로 수구 중심까지 비율 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상단 장쿠션 1, 하단 장쿠션 2 하면은 상단 장쿠션 약 3포인트 조절될 때 하단 장쿠션 6포인트가 조절되는 라인에 수구 중심이 걸쳐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원 쿠션 지점을 최초 기준이 되는 원 쿠션 지점인 30포인트에서 약 2포인트를 짧게 조절해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여기에 있는 한 포인트 긴 위치의 목적구를 득점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구 위치는 수구 출발 50포인트와 원 쿠션 30포인트를 잇는 라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구는 대칭점에서 약 2포인트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원 쿠션 지점을 제가 한 포인트 조절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구 중심에서 원 쿠션 지점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수구 출발 지점에서 조정되는 원 쿠션 지점 라인을 그려주신 다음에 수구 중심까지 비율 이동을 해주시는 겁니다. 어떤 비율? 상단 장쿠션 1, 하단 장쿠션 2. 그렇게 되면 지금 비율 이동된 원 쿠션 지점은 20포인트가 아니라 25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25포인트를 향해 수구를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구가 대칭점과 약 두 포인트 떨어져 있죠? 원래는 한 포인트 조절해 줘야 되지만 여기서 수구 중심까지 비율이도 대략 27포인트가 조정된 원쿠션 지점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옆돌리기와 뒤돌리기가 가능해집니다. 자, 지금 라인은 50에 30 라인이죠. 여기서 대칭점은 이곳이니까 3포인트 떨어져 있습니다. 이 라인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하는 지점이 이쯤이기 때문에 비율 이동을 통해서 다시 재조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쯤 되겠네요. 이곳을 향해 수구를 진행시켜줍니다. 아이고, 약간 길다. 긴 만큼 길게 진행해서 득점이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보세요. 지금 배치에서 대칭점과 목적구 위치는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여기서 한 포인트 반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지금 수구와 일적구가 충돌할 때 수구 중심점이 여기잖아요. 여기까지 비율 이동을 해주시고 조정되는 원 쿠션 지점을 향해 수구를 진행시켜줍니다. 자, 근데 여기 또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상단 당점, 그러니까 중상단 당점도 상단 당점이니까 상단 당점을 사용하게 되면 수구의 각이 좀 짧아지게 되기 때문에 중단 당점으로 바꿔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심점이 지금처럼 뭐 중간에 있어도 뭐 이 방법으로 비율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죠. 지금 한 포인트 중심점까지 비율 이동. 대략 23포인트. 네, 약간의 오차는 애교로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점과 한 포인트 차이면 원 쿠션 지점은 반 포인트 조절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일적구 바꾸면 3cm 지점까지 비율 이동. 자, 비율 이동을 하시면 대략 27포인트 정도가 마지막으로 조정된 원 쿠션 지점이잖아요. 이곳까지 최대한 정확하게 한번 보내보자고요. 자, 약간 길어지는데요. 수구의 회전을 그럼 조금 줄여볼까요? 지금 목적구가 대칭점보다 한 포인트 짧은 위치에 있으니까 반 포인트 길게 변경시켜 주시고요. 비율 이동. 수구 진행을 짧게 변경시킬 때는 좀 불안불안하네요. 이번엔 뒤돌리기입니다. 대칭점보다 한 포인트 긴 위치에 있으니까 반 포인트 짧게 비율 이동. 대략 28포인트. 우선 수구의 당점은 중단 3팁으로 먼저 진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목적구가 대칭점과 약 3포인트 차이, 그러니까 원쿠션 지점은 한 포인트 반을 짧게 조정해 주시고요. 여기서 일적구 바꾸면 3cm까지 비율 이동. 22포인트 정도가 조정된 원쿠션 지점인데요.
아무래도 수구의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수구가 점점 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구의 회전을 조금 빼주시던가 아니면 조정된 원쿠션 지점보다 살짝 앞쪽을 맞춰서 수구를 진행시켜줍니다. 포쿠션 지점이 대칭점과 약 한 포인트 차이입니다. 원쿠션 지점을 반 포인트 짧게 변경시켜 주신 다음 비율 이동. 약 27포인트 정도가 최종 원쿠션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수구의 이동 거리가 길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드럽게 치시면 수구가 늘어지니까 이 부분에 주의해서 수구를 진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듣고